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알다시피 먹고 도망간 주식이죠. 그럼 매집을 이렇게 때리죠. 하단에서. 그럼 얘가 이제 하단에서 때릴지 안 때리는지 오른쪽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 자리가 하단이라 기준을 잡아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하단에서 어떻게 한번더깰 수도 있죠. 지수 영향으로.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좋은 자리냐? 아니다, 이거야. 한참 오른쪽에서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번 더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 쳐다봐야 된다, 안 쳐다봐야 된다, 쳐다보면 아직은 안 된다는 종목이야. 자, 바이낙스 15,800원이요? 나오세요. 정리하고 나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여기에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가요, 절대. 매집을 여기서 하단에서 때려주지 않으면 못 가니까 그냥 정리하고 나오세요. 자, 이거 들어갈 바에는 뭘 들어가냐? 빼시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로 들어갑시다. 뭐냐? 자, 롯데푸드도 괜찮고요. 롯데푸드도 괜찮고. 자, 롯데푸드도 지금 매집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에니님이 이렇게 하이마트, 갑니다. 그래서 김봉길님이 넷. 롯데푸드 실적도 좋기 때문에 저평가에 우량주니까 롯데푸드를 들어가든지 롯데하이마트를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세요. 자,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다 리오프닝 관련입니다. 김드래곤님이 롯데푸드는 무료 종목 추천까지 감사합니다. 기업에 이제 비대면에서 이제 출근을 다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푸드 쪽도 성장성이 있다. 성장성 리오프닝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관심 있게 이쪽으로 관심을 두고 싸우세요. 자, 매집 매도 끝났다. 자, 두 가지 드렸어요.